아셔. 너무 속상해하지 마, 여보. 지금까지 난 말이야. 우리가 태평이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.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성격도 유들유들하고 나름 생각도 바르다고 생각했다고. 근데 당신 생각이 틀린 것 같아? 당신 돈에까지 손댈 줄은 상상도 못했어. 그래도 지가 쓰려고 가져간 게 아니고 지 딴에는 효도한답시고 그랬다는 걸 어쩌겠어. 아무리 그래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. 아니지. 아니고 말고. 그래도 남까지 때린 건 너무 심했어. 평소 당신답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? 당신 혹시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?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지. 그나저나 당신 이번엔 맘 단단히 먹어. 무슨 맘 단단히 먹어? 우리가 언제까지 쟤네들 뒤치다꺼리 할 거야.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번에 제대로 사랑구실하게 만들자고. 사랑구실하게 어떻게? 다른 건 몰라도 지들 밥벌이는 지들이 해야지. 언제까지 공짜밥을 줄 수는 없어. 독립을 하든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면은 선불로 하숙비를 내라고 그래. 그러기 전에는 이 집에 절대 발도 못 붙이게 하고. 알았어? 알았어. 그럴게.